다른 부동산에 나가는데. 자, 봉천역에서 여기 한 잠깐만 봉천역에서 한 8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왔는데 10분이에요. 10분? 근데 실림역이 더 가까울 거예요. 실림역이 더 가까우고 봉천역보단 깔끔한 원룸이고 방 되게 넓고 천에 50에 관리비가 어떻게 돼요? 6만 원에 정. 6만 원에 전기가스 볼도 아주 A급이네. 그럼 이거 일단 옵션이 일단 냉장고랑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이렇게 있을 거고 책상은 뭐가 옵션인지 모르겠네. 책상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침대 놓고 소파 두고도 공간이 더 남아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3m30이고 자 여기가 좀 꺾여 있어서 여기가 꺾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재야 될지 모르겠네. 이 부분이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재야겠다. 이 정도에서 대충 재보면 여기 꺾여 있는 데서 저희 창문까지가 5m가 넘습니다. 5m10.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데 더 커지면서 화장실도 원룸치고 작지 않고 화장실에 이거는 창문도 있고 이사는 협의를 해야겠죠? 네. 아주 좋네요. 역시 봉천동인가? 봉천동에는 좋은 거 많이 없는데 이건 아주 좋네. 네, 여기는 강추입니다. 거의 S급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주 좋네요.